일단 오늘 이렇게 날씨도 너무 더운데 우리 많은 기자분들과 또 관계자분들 또 우리 소니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이상한 감독님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 도전의 이제 스타트가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로티풀 스카이가 됐고요. 또그첫 스타트 도전에 또 우리 이상한 감독님도 같이 또첫 도전을 또 3D라는 첫 도전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세 명의 주체가 있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자강입니다. 정말 석달 정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석달 동안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3D라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었고요. 이 경험을 특히 극장에서 보니까 진짜 이 뮤직비디오가 3D로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티풀 스카이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티풀 스카이 하늘입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데뷔를 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류시안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감독님도 감사드립니다. 지켜봐주세요. 로티풀 스카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하늘이란 이름으로 2001년도에 활동을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많은 좀 시간들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가 앱노멀 106이라는 매니지먼트가 이제 스타트가 됐고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이 우리 로티풀 스카이가 됐고요. 아주 재능 있는 친구고 로티풀 스카이 우리 이 친구의 이제 일단 전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저도 회사도 그리고 앞으로도 좀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제작자로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요. 정말 좋은 후배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타트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로티풀 스카이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로티풀 스카이의 공식적인 데뷔 날이 되겠네요. 근데 참 묘한 게 어제가 제가 데뷔 16주년 되는 데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 다음에 또 신인을 할 때는 7월 22일 날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후배를 양성하는 아주 모범적인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